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엄청 심하게 내리고 있어요. 제가 좀 전에 나와봤더니 토마토가 완전히 다 부러져서 원래는 부목을 대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완전히 심하게 부러져서 부목을 댈 수가 없었어요. 그냥 익던 말던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보라고 이렇게 아무데나 꼽아놨어요. 보시면은 너무 아까운 게 토마토가 진짜 많이 열렸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토마토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. 근데 지금 이런 아까운 가지가 꺾여가지고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일단 이렇게 꼽아놨는데 지금 좀 고민이 많아요. 한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면 얘를 다 따다가 초록 색깔 토마토로 장아찌도 담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덜 익은 토마토로. 그래서 그런 요리라도 해서 활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익은 거 두 알, 세 알? 뭐 이렇게 소소하게 따다가 먹는 즐거움이 꽤 컸었는데 너무 속상해요, 지금. 부목을 해주고 싶어도 이건 뭐 일자로 자란 애들이 아니니까 해줄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다 부러뜨려 먹었었니 뭐 토마토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거 찍어도 될지도 지금 고민이고 그렇네요. 그래도 꽤 잘 키웠죠. 제 키보다 훨씬 커요. 지금 보면 지붕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를 제가 위에 생장점을 다 잘랐거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에 철망에다가 다 묶어준 애들은 멀쩡해요. 근데 제가 좀 안일했죠.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태풍 불 때는 저희 동네는 괜찮았었거든요.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. 근데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러네요. 보면은 겨순 제거해줬던 애들도 뿌리가 났는지 지금 자리를 잘 잡았고 얘네 위에 거 다 수확하면 요 밑에 거 키우다가 또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가 되게 세게 오고 있어서 여기 옥상에 보면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요거 타고 비가 한쪽으로만 되게 세게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돌무더기 보이시죠? 이 두 군데가 비가 너무 뭉쳐서 세게 떨어져서 바닥이 너무 움푹 패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쪽에다가 돌을 갖다가 막 잔뜩 깔아놓은 거예요. 여기 흙 아래쪽에 파라소라고 해서 인공토를 많이 깔고 그 위에 상토를 깔아서 하단에 조성을 한 거거든요.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건물 옥상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좀 덜 무거워지거든요. 그렇게 해놨는데 땅이 다 패이고 저기 하얀 것들 보이시죠? 저게 파라소가 다 위로 올라와서 좀 보수를 했어요.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런데 여기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? 여기 뒤에가 지금 또 움푹 패였어요. 이런 부분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식물 여기 식물 뿌리도 지금 드러났는데 저기 지금 식물 뿌리도 드러났는데 저기도 이런 돌을 모아다가 깔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 흙이 다 튀어서 이렇게 잔뜩 깔아줘야 흙 유실도 막고 식물도 보호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꽃들이 지금 많이 자라 있으면 꽃잎에 막혀서 흙이 보호가 될 텐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.
근데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? 여기 보면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났어요. 비 때문에. 비 때문에 뿌리가 다 드러나서 다시 잘 심어주고, 원래는 밖에 비 그칠 때까지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. 계속 천둥이 한 번씩 쳐서. 근데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. 꽁 유실되면 나중에 다시 포 올리기도 힘들고, 아무래도 꽃에도 안 좋고 이래서요. 잠깐 나와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두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. 지금 허브들도 다 쓰러지고 민트류들이 다 쓰러졌어요. 얘가 오데코롱 민트인데 앞에 새로 난 가지들 다 들어 누웠고, 그리고 여기는 마사토랑 란석을 미리 깔아놨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신발에 묻어나온 돌 한 톨도 너무 아까워요. 한 번씩 젖은 흙 밟고 나오면 이렇게 신발에 많이 묻어나오더라고요. 제라늄 꽃도 되게 이쁘게 폈었는데 지금 비 때문에 다 녹았고, 여기 보시면 스페니쉬 라벤더랑 잉글리쉬 라벤더 키우고 있는데, 잉글리쉬 라벤더가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습하니까 녹았어요. 스페니쉬 라벤더는 노지 활동이 안 되는 줄 모르고 초반에 실수로 심은 건데, 지금 얘네는 엄청 잘 자라고 있고, 노지 활동 되는 잉글리쉬 라벤더는 지금 다 죽어가서 너무 속상한데, 죽으면 다시 심어야죠, 뭐.